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일양약품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075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10시 3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일양약품은 한 2.5%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일양약품에 대한 리뷰 영상을 이전부터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과 매일 변하는 기술적인 흐름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좀 참고 영상으로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의약품의 생산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지난 2020년도 3월에 이 종목이 지금 백혈병 치료제로 연구개발한 슈펙트죠. 슈펙트가 바로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좀 재평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 러시아에서 임상 3상 승인을 받으면서 그 치료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주가를 크게 또 상승 흐름들로 만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닥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빠른 시간 안에 좀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달에 정점을 찍고 나서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지금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이 중간중간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하락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국면에서 뭐 이런 파킨슨 질환 치료제로 슈펙트의 적응증 확대를 통한 프랑스에서 임상 승인됐다는 소식이 주가를 또 한번 끌어올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국면에서는 이 바로 코로나19 치료제 슈펙트가 러시아에서 품목허가 신청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품목허가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가 아니라 그냥 항암제로서 뭐 품목허가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한 거다. 그러면서 주가는 빠른 속도로 또 떨어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이 러시아에서 진행 중인데, 여기에 대한 뭔가 결과를 현재로서는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뭐 이런 이슈들, 이 밖에 다른 이슈들이 붙을 때마다 주가를 한 번씩 상승으로 이끌어 올리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임상 3상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뭐 이런 이제 결과나 이런 부분에서 또 좋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사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은 꼬박꼬박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시면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 100% 정도의 수준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을 이제 연기금이나 연기금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자산운용사도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상당히 좀 탄탄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연기금과 운용사가 들어온다는 점에서, 그리고 흑자 경영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 자체는 상당히 좀 튼튼한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계속해서 주가가 좀 빠지는 데 있는 거죠. 슈펙트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3상 이슈도 있고, 뭐 그 밖에 또 다른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회사도 좋은데 주가나 이런 것들이 왜 빠지나 라고 하는 부분들일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일양약품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던 간에 하락 국면에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호재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또는 이슈가 있어도 여기서는 반응이나 반영 자체가 제한적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재가 있어도 이슈가 있어도 방향 자체가 하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제한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일양약품의 이 종목에서 이슈가 또 언제 나온다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뉴스나 뭐 아니면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시점에 나오고 또는 품목 허가가 언제 되고, 그거는 뭐 사실상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일양약품의 기술적인 흐름에서 나름 그래도 좀 저점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잡아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추세 하락으로 가고 있는 종목에서는 항상 이 추세 때 하단을 매수 자리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세 때 상단을 매도 자리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이제 하나 플러스해서 뭘 보냐면 RSI 상대 강도 지수라는 지표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추세대 하단에 오면서 동시에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에 가까워지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과매도 국면이다. 이제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보면은 이30 밑으로 한번 딱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딱 요때입니다. 추세대 하단에 오면서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에 근접 또는 30 밑으로 좀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과매도 영역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과매도 영역에서 이때 당시에 일양약품이 또 빠른 속도의 반등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빠르게 또 주가는 식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추세대 하단에 다시 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고, 동시에 30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30 근처에서 조금 이제 돌아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30에 가까워졌다라는 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일양약품은 이제 이 구간 자체가 과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이제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거의 이 일양약품의 흐름을 보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여섯 달, 6개월 동안 거의 보면은 한 달에 20일 정도를 거래한다고 치면 18일, 19일 정도가 하락을 하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강한 상승이 나옵니다. 한 번, 한 번, 이때 한 번, 뭐 이때 뭐 한두 번. 진짜 한 달에 한번 정도의 강한 상승이 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구간 자체가 하락은 깊고 반등은 좀 짧게 짧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 이 구간 자체는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봐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바닥은 좀 찍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락에 어느 정도 저점은 찍었고 이제는 반등을 좀 채비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 물론 이 구간에서 뭐 갑자기 그냥 이슈가 없이 주가가 상승 또는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뭐그 흐름 자체는 이후에 좀 관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추세대 하단에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 근처에 육박했다는 거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은 영역에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오늘 2% 좀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올랐고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 옆으로 좀 붙이면서 저점을 좀 다져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크게 없습니다. 거래량도 뭐 많이 없기 때문에 딱히 오늘 하락 자체에 큰 의미를 뭐둘 거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에서 1월 18일부터 계속해서 이 국면에서 매수를 좀 잡아 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수급은 단타, 반등, 단기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노리고 좀 들어오는 그런 이제 매수세가 될수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는 딱히 이 종목에 대한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외국인들 들어오는 수급도 뭐 단타 수급이라고 보여지고, 추세대 하단에 RSI 상대 강도 지수 30 미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영역이 아니겠느냐. 근데 만약에 이 가격을 깨고 내려간다, 이 추세를 막 5만 원을 깨고 막 내려간다, 그때는 이제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보유의 관점에서 반등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일양약품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주님들 힘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9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를 댓글로써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시황에 대한 브리핑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다음 매수가, 그다음에 1차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씩 매일매일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된다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